고집이 너무 세면 애니메이션 잘 못하겠구나. 이제 시대가 이런 애니메이터들을 많이 찾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학생들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? 학생들 때는 뭘 하는 게 좋을까요? 시대가 지나면서 저도 좀 생각이 바뀌고 있는데요.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거나 그럴 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는 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학생들한테 뭔가 되게 창의적이고 새로운 것들보다는 기본기 중심으로 되게 그 교육을 시켰었고 그걸 계속 훈련시켰던 것 같아요. 기본기? 네, 애니메이션의 원칙들. 원칙. 뭐 팔로우 스루 뭐 이런 거 오버래핑이라든지 뭐 중력과 뭐 관성 이런 것들. 요즘 좀 생각이 바뀌는 게 이제 시대가 이런 애니메이터들을 많이 찾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기술을 갖고 있는 애니메이터들. 네, 기술자들을 많이 찾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사실 TV 시리즈를 제작할 때 예전에는 거의 국내에서 제작됐다면 이제는 좀 해외에 또 많이 맡기는 추세에 있고요. 그렇다면 TV 시리즈 정도를 할 수 있는 애니메이터들을 찾는 숫자는 되게 줄어들 것 같고 오히려 요즘에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뜨잖아요. 그럼 그런 데서 뭔가 빠르게 재밌게 독특하게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 오히려 더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요게 한 축일 것 같고요. 아이디어가 좋고 창의적이고 연기가 되게 재밌고 웃긴 사람을 찾을 것 같고 근데 또 하나의 축이 있을 것 같아요. 그건 뭐냐면 정말 잘하는 애니메이터 스킬이나 뭐 이런 기본기 정말 뛰어난 해서.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뭐 하이퍼를 할 수 있는 그쵸 극장용 애니메이션 뭐 아니면 영화 크리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좀 나뉘지 않을까라고 혼자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은 정말 약간 보면 장인정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. 장인정신. 학교에 수업하다 보면 되게 톡톡톡톡 튀는 친구들이 있고 그저 평범한 친구들이 있고 또 정말 장인정신으로 엉덩이 되게 무겁고 막 계속 드로잉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좀 장인정신을 가진 친구들은 좀 그쪽 방향이 좋지 않을까. 그리고 톡톡 튀는 친구들은 가능한 빨리 자기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보고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게 좋지 않을까. 아 근데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학생들이요? 네. 저는 사실 애니메이션 스킬은 회사 와서 배우긴 했었어요. 물론 이제 저희 때는 일한 만큼 주는 그런 OEM 회사였거든요. 아 2D? 네, 한 달에 10만원 막 이렇게 받으면서 그 학교 다닐 때는 뭐 단편 같은 거 만들어 보고 뭐 이런저런 뭐 재미있는 거 하려고 막 이런 비디오 같은 것도 찍어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. 책도 많이 보고. 그거 좋은 것 같아요. 그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기술 기본을 하고 오면 회사 입장에서는 훨씬 좋을 텐데 그런 거 하고 온 친구들이 근데 좀 개인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자유롭잖아요. 대학교 때 그런 소양 같은 것들을 많이 해보면 더 창의적인 것들을 발휘해야 될 시점이 됐을 때 스킬이야 사실은 5, 6년 하면 어느 정도 하긴 하잖아요. 굴르면 처음에야 좀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그런 시간들 때 좀 안 쌓여 있으면 그런 활동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좀 대학교 때는 오히려 많이 놀거나 이런 경험하는 게 좋은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나 더 놀았어야 됐어. 놀고 뭐 이상한 여행 가고 될 수 있는 한 뭐 자기 전공하고 크게 관계없는 딴짓거리를 해도 되고 뭐. 저도 막 기타 치기도 하고 막 딴짓거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연애하고 경험을 하시면서 작업자 얘기인데 그 작업 태도 아 학교에서 이제 강의할 때 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아 고집이 너무 세면 애니메이션 잘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고집이. 했어요. 고집이 세면 어떤 디렉션을 주는데 그 앞에서는 끄덕끄덕 하는데 가서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왔는데 결과물이 이만큼 바뀌어 있는 거예요. 이거는 예전 거하고 두 개를 비교해 봐야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되게 발전하기 힘든 것 같아요. 만약에 감독이나 이제 뭐 슈퍼바이저가 이걸 이렇게 고쳐봐라고 하면 내가 내 생각으로 아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거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해도 그거를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심하게 해서 차라리 지금 이 정도 말고 예전에 했던 거하고 중간 정도로 해라 라고 하는 게 슈퍼바이저 입장에선 되게 편한 건 거고 오히려 요만큼 바꿨는데 야 이거보다 더 많이 바꿔라고 하면 다음에도 요만큼 바꿔서 오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더 힘든 것 같아요. 그렇게 되면 좀 실력이 많이 안 늘고 시간이 네네 안 늘죠. 그리고 저는 항상 이제 좀 강조하는 것들은 작업하는 순서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거든요. 순서 그러니까 작업할 때 키포즈를 되게 명확하게 하고 그 중간을 이제 쪼개나가면서 작업하는 거 옛날에 2D 그리던 식으로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3D를 처음 저도 3D를 처음 하긴 했지만 처음 하는 순간에는 그게 잘 안 돼요.
쪽에서 그거를 네네네 이 머릿속에 브레이크다운이 안 되는 거죠. 근데 그렇게 하면 실력도 이기 힘든 것 같아요. 맞아요. 아 근데 이게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. 근데 맞아요. 뭐 평균적으로는 맞는 것 같긴 네. 해요. 많은 경우가 그랬던 네. 것 같아요. 그런 순서대로 잘 네. 해야지 네. 그 작업 프로세스가 괜히 그렇게 네. 나눠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예전에 알려줬을 때 그걸 습득하고 정말 되게 순간적으로 되게 좋아진 친구들도 봤었어요. 애니메이터요? 애니메이터라는 어떤 직업인 것 같다. 되게 클리셰한 이야기예요. 근데 연기자다. 네, 캐릭터 가지고 연기하는 사람인 거고 네. 그러기 위해서는 연기적인 감각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. 연기를 이해하고 네, 그거는 정말 캐릭터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이해하고 얘가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얘가 어떤 애인지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어떤 그런 영역 큰 영역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. 네. 또 하나의 영역은 이거를 스킬로 풀 수 있어야 된다. 만약에 배우라면 그걸 몸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애니메이터는 프레임으로 드로잉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손을 요렇게 했다고 요렇게 했다고의 뉘앙스의 차이라든지 네. 어깨의 그 각도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. 네. 그런 뭐 팁 같은 게 있나요? 포트폴리오 준비할 때 뭐. 포트폴리오 할 때 저는 절대로 길게 하지 말라 라는 1분이면 충분하다 되게 많은 것들을 하기보다는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는 거 첫 번째는 이제 바디 메카닉적인 거 그러니까 얘가 사실적으로 움직인다 뭐 무거운 거에 들던지 뭐 액션을 하든지 키들이 정리돼 있고 아 얘는 애니메이터로 스킬이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연기. 근데 그 사실 연기까지 가긴 힘들어요. 학생들 포트폴리오에서는. 그러니까 바디 메카닉만 잘 보여줘도 괜찮고 연기적인 거는 뭐 예를 들면 진짜 몸을 좀 많이 써봤으면 좋겠어요. 레퍼런스 찍어서 하고 그걸 따라해보고 레퍼런스 찍어서 하시는 거는 추천하시나요? 저는 많이 추천해요. 연기가 안 돼서 네. 레퍼런스 찍으면 진짜 안 좋... 자기가 찍은 대로 하는데 그게 안 좋아. 그 똑같이 겪었어요. 1년 차일 때 레퍼런스를 찍으래요. 막 해외에 있는 아티스트들이. 그래서 레퍼런스 찍어서 딱 했는데 진짜 안 좋게 나온 거예요. 결과물이. 레퍼런스가 안 좋고. 네, 레퍼런스도 안 좋고 내가 이거를 해석하는 능력도 없는 거죠. 우리는 다 발연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해석을 해야 되네요. 해석을. 죽일 거 죽이고 살릴 거 네네네, 살리고. 맞아요. 근데 그걸 위해서는 이제 애니메이션 원리들. 근데 레퍼런스는 찍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안 그러면 그 캐릭터를 못 살리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뭐 TV 시리즈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뭐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. 근데 그것보다 더 퀄리티 높은 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정말 필요한 과정 아닌가. 영화, 애니메이션, 레퍼런스도 많이 보고 다른 애니메이터들은 이런 캐릭터 어떻게 표현했는지도 보고 그리고 내가 해보고 그런 것들을 좀 조합해서 했던 것 같아요. 어? 여기 이 표정 좋은데 그럼 그거 쓰고 시작하려는 분들한테 시작하는 분들에게 애니메이션 정말 재밌어요. 아, 저 진짜 아직까지도 뭔가 작업하는 재밌는 것 같아요. 네. 뭔가 항상 새롭고 프로젝트마다 네. 캐릭터들도 새롭고 네. 재밌어요. 근데 또 안 또 힘든 프로젝트도 많아요. 그 인생은 난 평탄하게 살기 싫다. 분들 평탄하게 살기 싫다. 한번 남들과 다르게 살아보고 여러 가지 경험해보고 싶다. 뭐 이런 분들한테 되게 좋은 것 같고요. 공부는 요즘에는 정말 몰라서 공부 못한다는 거는 거의 말이 안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. 정보나 이런 것도 찾으려고 유튜브에 워낙 많고 뭐 영어가 좀 되면 해외 사이트 뭐 찾아보면 너무 많고요. 너무나 좋은 책들도 나와 있고 네, 제 책 아, 그거 맞아요. 캐릭터 애니메이션 그 실제로 제가 네. 책도 썼고 그 다음에 네. 뭐 강의한 내용들도 네. 한국 콘텐츠 아카데미 가면 네. 그거 다 그냥 볼 수 있거든요. 자료는 요즘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후배들에게 되게 좋은 환경을 좀 물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이게 너무 재밌는데 너무 고통스럽거든요. 근데 재밌는데 좀 덜 고통스러운 환경을 좀 만들고 싶은 환경을. 생각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애니메이션 잘 돼야 되고 이 시장이 커져야 되고 한국에서 흥행작이 많이 나와야 되고 제가 학생 때 애니메이션 한다고 했을 때 교수님들이 애니메이션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아요.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근데 분명히 길은 있어요. 네. 약간 좋아하면 좀 고민해 보실 필요 있는 것 같아요. 네. 약간 좋아하면 근데 내가 정말 좋으면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.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